제가 비대면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는 방법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2000년 초반, 20년 가까이 된 수행평가인데요. 여기에 이제 소리, 지금 이게 이제 이미 타이포 사전, 타이포 웹부, 텍스트북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단어를 넣는 겁니다. 여기 가령 트로피가 있다. 이 트로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께 여기 이거에 참여하실 선생님께 제가 소리 파일 13,625개의 소리 파일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트로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없는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텍스트를 이제 소리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텍스트 스피치 이렇게 프리 텍스트 공짜네요. 프리여야죠.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음성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안내가 있고 뭐 아이 복잡하다. 이거 뭐냐. 그러면 다음 거로 가보겠습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두 번째 사이트. 네. 이것도 무료로 사용해 보기.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굳이 구입할 필요 없죠. 인터넷에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From 지금 이게 되나 모르겠어요. From text to speech. 이 사이트가 프리 온라인 TTS 서비스로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겁니다. From text to speech. 여기다가 이제 트로피를 입력하고 미국식 영어도 되고 또 영국식 영어도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 그 다섯 명의 소리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요 포인트가 뭐냐면 스피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 수업할 때는 슬로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하반 수업용으로 할 때는 슬로우하고 상반 수업할 때는 이제 패스트 베리 패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저장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문서 파일에 소리 파일 폴더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럼 13,626개가 되겠네요. 트로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탐색기에서 아까 탐색기를 열어둔 것 같은데 트로피 이제 들어왔네요. 방금 전에 내려받은 거. 요거를 여기서 복사함 트로피를 복사한 다음에 한글 여기 트로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붙여 넣었는데 그 파일 속성 여기다 한번 붙여 넣어 복사가 안 됐나요? 네. 자,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트로피 자리에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트로피. 근데 너무 크죠? 굳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줄여서 잠깐 띄워줄까요? 눌러 클릭합니다. 트로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무한반복이 되고 있죠? 하반 학습할 때 저는 이것으로 많이 덕을 봤습니다. 하반 애들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 무한반복을 시켜서 애들에게 듣도록 했더니 나중에 애들이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 근데 요거는 몇 차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반복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복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겠습니다. 트로피나
메달이네요. 메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메달은 메달이 아니었다. 메달 메도 여기 KG라고 있는 거 요거는 전주에 김혜정 선생님이신가? 그분 이제 선생님께서 외국에 갔다 온 아이에게 이제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코리안 걸이란 뜻이고 요거는 원어민 소리입니다. 예. 메로. 네. 근데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들을 가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뒤에다가 붙여 넣고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선생님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시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온 여기서 이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면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합니다. 신기해하고요. 거기다 이제 제가 이런 동기부여도 합니다. 얘들아 편지 그 뭐 친구 100일 생일 뭐 친구 만난 지 100일 됐다 이럴 때 한글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녹음해서 소리 파일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보렴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의 연애 편지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어운이죠? 그 다음에 NF 요거는 네이티브 피메일. 너무 빠르네요. 예. 단어 뜻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뭐 요거 요 위에 게 적당한 컨트롤 C가 왜 안 되나 모르겠네.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C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애들이 사실 선생님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잠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애들한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라. 그래서 뭐 본학습지 이 소리 사전 소리 사전 포함 그리고 자기 이름 넣도록 학번 20233 학번을 넣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샘플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페나 밴드나 올리도록 하시면 이게 또 어느 효과가 있느냐면요. 아이들이 애들이 올리면 그 반 숫자만큼의 조회수가 발생합니다. 가령 그 반이 30명이면 아이들이 올리면 20 이상 30에 가까운 조회수를 나타내요. 그거는 그 다른 친구가 한 거를 본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교사가 야 이거 내려서 봐라. 응? 이거 꼭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과연 볼까요? 보면서도 수동적이 되죠. 근데 보란 얘기 안 해도 아무게 누구도 숙제했네 잘했나 한번 볼까 이렇게 돼서 정말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비대면 위기가 곧 기회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해 보실 분들에게 제가 그 소리 파일 모아놓은 거 오늘까지 모아놓은 게 지금 13,000 몇 개였죠? 그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공부는 이거 이런 공부는 애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소리 사전을 비대면으로 과제 제시하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